때문에 프레임 자체를 저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으로만 가다 보니까 예, 예. 사실은 국민들 그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전이 없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여당의 어떤 당내 사정이 여전히 그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더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발목을 예. 좀 잡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린다. 아, 예, 예. 사실은 새로운 정권이 탄생해서 야당이 예. 이를 제대로 진찰을 해줘야 되는데 예. 자만하셔가지고 예, 예.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오늘 변호사님이 약간 풀 죽은 모습을 보니까 이 정당 지지도 때문에 떨어지죠.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계절이 바뀌면 올라갈 겁니다.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표정들이 밝으셔서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 많이 쉬었더니 예. 좀 때깔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때깔. 원래 색이 좋으셨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때깔이란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희가 앞서도 예고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방송 언론사마다 명절 되면은 그 여론조사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돈도 많이 됩니다. 예. 아, 돈 걱정해 주시는 분은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밖에 없으신데 돈 많이 들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1부에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또 정당 지지도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 뭐 이런 여론조사 하면은 늘 질문이 그렇잖아요. 잘하고 있냐? 예. 잘하고 있으면 매우 잘하고 있다? 아니면 뭐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두 분의 평가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 이 여론조사 수치 말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네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아니면 다섯 번째 또 딴 거 있습니까? 전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예.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예. 그럼 잘하진 않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매우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매우 잘못한다? 잘못하는 편 같습니다. 잘못하는 예. 편. 저 변호사님은요? 기대보다 좀 못하는 편. 예. 없는데. 예. 기대보다 없는데? 못하는 편이니까 예.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잘못하는 편인가요, 그러면? 예. 네. 아, 잘못하는 편. 근데 제가 두 분의 뉘앙스를 봤을 때 잘못하는 편 중에서도 한 분은 저 위쪽에 있는 것 같고 한 분은 저 밑에 쪽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제주 MBC에서는요. 제주 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가 9.4%였고요. 잘하는 편이다가 17.3%. 그러니까 잘한다는 응답이 26.7%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잘못하는 편이다 21.7%, 매우 잘못한다가 40%가 나왔는데 합산하면은 잘못한다가 이제 61.7%가 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가 높게 나온 편이고요. 예. KBS 제주는 긍정평가가 26.3%였고요.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66.1%인가요? 예, 그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그 제주 도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과 관련된 그 여론조사 수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엔 저기 변호사님부터. 예, 뭐 전국적으로 전에 나왔던 그 예. 여론조사의 어떤 추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럴 때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보다는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잘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그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선 정부의 역할이 좀 보여서 좀 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당의 어떤 당내 사정이 여전히 예. 그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더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발목을 예. 좀 잡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정당 지지도 조사도 따로 했는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 평가에 여당의 그 지금 분란 상황이 예.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번 말씀 내린 김에 예. MBC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예. 국민의힘이 28.4%, 예. 더불어민주당이 36.7%, 국민의힘이 좀 낮고요. 근데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좀 더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예. 반영돼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무응답, 없다 이런 예. 부분도 26.9%나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몰려간 거는 양쪽 정당 모두에 대해서 실망감을 예. 갖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특히나 예.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당은 지금 사실 지도체제의 어떤 그 혼란 이런 것 때문에 국정의 어떤 지지 어떤 예, 그 예. 기여를 하는데 상당히 그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는 게 반영된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에도 일정 부분 예,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자, 센터장님의 평가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제주 도민들의 여론과 관련해서. 그 이 정도 상황은 사실은 대통령 임기 초반이 아니라 임기 말 수준인데 예. 사실 전국과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찍든 안 찍든 예. 간에 상당히 위험한 수치인 거죠. 남아있는 임기 중에 도대체 정책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 예. 지지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MBC에서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는데 예. 거기서는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긍정이 30.4%, 부정이 63.6%여서 제주 도민들이 좀 더 조금 더 박하게 평가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하다 보면 또 예. PK, TK도 포함돼야 되니까 예, 예. 합치다 보면 또.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그 태풍에 대한 대응 그 전에 예. 이제 서울에 이제 폭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교훈 삼아서 정부 차원에서 태풍에 대한 대응이 비교적 그 성공적이었다. 물론 일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지만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 전국적인 부분에서는. 예, 예. 센터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지금 표정이? 태풍 대응을 잘했다고 보긴 어려웠는데 예. 이번에는 특정 지역만 예. 심각한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이제 현장 방문한 건 저는 잘했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 못 하신 거죠. 그러면 예. 엄청난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오차 범위하면 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랑 전국적인. 예. 아 오차 범위까지 감안을 예. 한다면은 예. 예.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보면서 조금 놀란 것은 저희 여론조사랑 K본부 여론조사랑 거의 수치가 같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을 가져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서로가 이제 같은 점수가 나오면 예. 서로가 안심되는 거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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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험 볼 때도 늘 그랬었잖아요. 보면. 아니 거기서 큰 차이가 나버리면 여론조사 예. 뭐하러 하냐 하는 얘기가 바로 나오죠. 믿을 수 없다는 얘기 바로 나오고 예. 그러면은 아 이거는 이제 센터장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좀 신랄한 비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추석을 전후해서 반등하셔야 되는데 40%가 목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아, 예, 거기까지는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삼았었는데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지도가 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용산 시대가 열었는데 예. 용산에 가 계신 분들 자체가 예.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국민의힘 예. 집권당인데 예. 이제 갈등과 분열이 되다 보니까 음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여당에 대한 기대치를 갖지 못하면서 예. 예, 목표였던 40%는커녕 예, 상당히 아직도 계속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40%는 이제 비공식적인 얘기였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친문이 한 줄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예, 흘러나왔던 얘기들이었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당면의 정책 과제라든가 아니면 예. 그 정부의 어떤 운영되는 스타일이 뭐 과거로 얘기하면 뭐 통치 스타일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그 스타일이 어떤 무슨 새로운 어떤 가치를 정해서 예. 그걸 추구하고 정책적으로 달성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 과거의 정부에서 잘못됐던 거 특히 실정법적으로 위반한 내용들을 예, 예. 바로잡겠다 하는 쪽에 1차적인 국정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꼭 어떤 전폭적인 국민의 국정 여론 지지가 없더라도 예, 예. 그거는 이미 법적 법체계 내에서 어떤 그 조사와 단죄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여론조사 여하에 따라서 예, 그 예. 수치에 따라서 그 정책 방향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으로서는 뭔가 국가가 잘 되고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안심 비전 예, 예. 같은 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아, 그런 게 결국은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로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죠. 미래에 대한 목표보다는 아직은 과거 단죄 쪽에 좀 많이 그 포인트가 가 있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 정부 내내 예, 예. 미래에 대한 목표를 뭔가 다시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
그 어떤 국가적인 기념 행사나 이럴 때마다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유를 중시하는데 예, 예. 그거는 결국은 시장의 대부분의 것을 맡기겠다. 국가가 주도해서 예.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않겠다. 뭐 굳이 가치 제시를 한다 그러면 시장 경제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라는 정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선 때 대부분 이제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공정과 상식 예, 예, 예. 이 단어를 믿고 찍어준 건데 새로운 가치보다는 지금 상황이 공정과 상식을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저기 세운다. 예. 그 가치를 세운다라는 측면을 과거에 잘못됐던 어떤 행동들에 대한 그 법적인 이제 판단을 통해서 예. 보여주겠다는 건데 사실 그런 과정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니까 국민들도 이제 뭔가 효용감을 쉽게 느끼기는 어려울 때고요. 예, 예.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격상 우리가 새로운 거를 하겠다. 뭐 과거 정부의 어떤 재생에너지라든가 해서 태양광을 막 판다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예.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태양광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태양광에 대한 미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 전 정권에서 태양광 비리 조사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 이제 잘못된 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점검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검하는 정부는 예. 원래 인기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중간 단계 정부처럼 얘기를 하셔서 프레임 자체를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으로만 가다 보니까 예, 예.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전이 없다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정당 지지도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건 물론 네. 이제 제주 도민들을 대상한 정당 지지도 조사입니다. 저희 제주 MBC 결과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36.7%, 국민의힘이 28.4%, 네. 정의당 5.9%, 모름 무응답이 26.9%였고요. KBS 제주 결과는 조금 다른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42.7%, 이게 저희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비슷한데 27.2%, 정의당 4.6% 나왔고 이제 MBC의 전국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 더불어민주당 38.5%, 국민의힘 34.5%, 정의당 6.6% 이렇게 나와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제주도에서는 좀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다는 그런 그 여기 여론조사 수치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그 변호사님 그 제주도 내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힘을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에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좀 꺾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좀 꺾였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제주도 내의 정당 지지도는 그 현역 의원들의 존재 예. 뭐 이런 부분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국적인 어떤 그 호각세가 제주도에서는 예. 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사실 이제 이런 그 나라의 어떤 무슨 어떤 계기,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뭐 계절이 바뀐다든가 재난이 예. 온다든가 했을 때 현역 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 사이에 그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의 어떤 레벨 그 예. 수준이라든가 내용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현역 의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께서 예. 항상 그 아쉬움을 많이 예. 표현을 하시긴 해요. 비판적인 건 아닌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주도도 바뀌는 겁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런 계기에 정치권은 예. 국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계급장이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도 나서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예, 예. 얘기해도 잘 안 통하는 거죠. 아니 어쨌거나 만약에 현덕규 의원이 있었다면 국민의힘 그 지지도가 이거보단 좀 높았을 거라고 아주 말씀이시잖아요. 열심히 했겠죠. 의쪽은 좀 올라. 의쪽은. 센터장님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의 이 각 당의 지지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일시적인 현상 같고요. 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는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린다. 예. 사실은 새로운 정권이 탄생해서 야당이 예. 이를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데 예. 거꾸로 되다 보니까 아마 내가 보기엔 또 자만하셔가지고 예.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이게 신박한 표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다. 뭐 자만도 빠지는 예. 거죠. 지나간 얘기는 합니다만은 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최근에 그 민주당의 예. 그 지도체제 그 구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 별로 점수를 안 주고 있다. 미래의 어떤 대체 세력으로서의 예. 예.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뭐 예. 그런 걸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40%라는 그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이제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었는데 지금 30%대로 내려왔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전국 여론조사 얘기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38.5%가 나왔는데 40%를 돌파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조만간 어떻게든 간에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한 예. 법적인 공방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올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걸로 보는데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 전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예. 정당의 지지율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늘 그 저 유튜브 편집할 때 강호진 센터장님 네. 그 자막 쓸 때 있잖아요. 아, 파란색을 써야 되나 노란색을 써야 되나 항상 그게 좀 무지개색으로 주죠. 무지개색으로요. 예. 아, 변호사님이야 그 빨간색 쓰면 되는데. 무지개색은 그 소위 말하는 그 LGBT 아, 그게 무지개 아니에요. 저는 저의 정책 우선은 이제 무지개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좀 더불어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는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변호사님이 약간 풀 죽은 모습을 보니까 이 정당 지지도 때문에 떨어지죠.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계절이 바뀌면 올라갈 겁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 2부에서 제주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